시에 대한 공부를 했고 등단을 해서 전부가 다 지금 문인협회 회원들로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사회 보시는 우리 박흥래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직접 우리 김효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작은 나무 신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데 모아서 이 작업을 함께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분 한 분 내빈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송하고요.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인사하시죠. 자리에 병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두 분만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류 시인으로 소설을 주로 쓰셨는데 구좌선 시인을 이번에 시인 등단상으로 모셨고 또 윤성필 시인을 이렇게 두 분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이렇게 이번에 시인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간 기념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분은 나와서 간단히 인사 한번 하시죠. 나오세요. 오늘 이제 등단 축하나 이런 축하패는 연말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네 분들 계십니까? 같이 나란히 쓰세요. 네 분 여러분께 격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신인 등단식을 하면은 저 두 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연말로 그건 이제 연말에 우리가 합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두 분만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제 좀 이제 식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간단히 신앙송을 한 두 분만 한번 모셔볼게요. 준비되신 분 있을까요? 남자분 중에서는 일단 윤성필 시인도 한번 해보시고 구자순 시인 이제 두 분 한번 간단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서울윤 시인 계십니까? 네. 예. 저 신앙송 축신앙송 한번 해줄 수 있죠?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네, 오늘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윤성필 시인님의 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담벼 윤성필 저 바람 때문이라면 담을 쌓지는 말아줘. 어쩌다 담을 쌓더라도 벽으로 막지는 말아줘요. 또 어쩌다가 벽을 막더라도 아주 막지는 말아줘요. 그 바람 내 마음속에 숨 쉬고 있으니까요. 꽃잎을 스치는 바람 때로는 휘몰아치는 비바람 내 마음속에 모두 다 잠들어 있으니까요. 이제 후배들 이제 등단시로 이렇게 선배 되시는 서효린 시인께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필 씨 나오셔서 신앙송 한 번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이 나오셨으니까 윤성필 씨는
구자순 시인의 시를 낭독 한번 해보세요. 여기 책 가지고. 네, 저 우리 서민 시인이 해줬으니까. 시기용 구자순. 초 늘어진 오후 낚싯대 메고 바닷가로 향한다. 꼬리 펄떡거리며 갓 올라온 돔 한 마리 먹고 싶다. 날로 일제히 일어서는 생기, 활짝 열린 눈, 놀림거리는 혀 돌기들, 초고추장 없어도 설설 잘 넘어가겠다. 마이크는 꺼줘. 마이크는 꺼고 가시죠. 우리 강병숙 시인이 한번 낭송하시겠다고? 네, 오시죠. 오늘 저희들 이 미래시약 참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머문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기철 시인님의 우리 함께 머물며 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머물며 우리 여기 함께 머물며 이기철 풀꽃만큼 제 하루를 사랑하는 것은 없다. 얼만큼 그리움에 목말랐으면 한 번 불을 떠마다 한 송이 꽃이 필까? 한 송이 꽃이 피어 들판의 주인이 될까? 어디에 닿아도 푸른 물이 드는 나무의 생애처럼 아무리 쌓아 올려도 무겁지 않은 불똥인 사람. 안 보이는 나라에도 사람이 살고 안 들리는 곳에서도 새가 운다고 아직 노래되지 않은 마음들이 살을 깊지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냐며 보석이 된 상처들은 근심의 거미줄을 깔고 앉아 노래한다. 왜 흐르느냐고 물으면 강물은 대답하지 않고 산은 들적으로 침묵의 흰새를 날려보낸다. 어떤 노여움도 어떤 아픔도 마침내는 생의 향기가 되는 근심과 고통 사이 우리 여기 함께 머물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신앙송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으로서 이제 간단한 행사는 끝내고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저 이 자리에 이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아마 옛날에 신춘문예 당선된 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잡지 뭐 추천하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신춘문예 나왔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미래시가 출판 참관 전문에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 강사님 또 강시 다 강시가 또 이렇게 됐네. 우리 저 강상기 선생님.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미래시작자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영을 다 문예지로 나왔지만 신춘문예는 그 하늘 별따리 땄던 별을 두 개 땄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우리의 큰 영광이에요. 나는 두 분 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구만. 그래서 왜 그래야만 이 잡지들이 위상이 올라가요. 위상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분을 또 많이 모실 겁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테이크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강희수 의원님하고 우리 김용 교수님, 안종환 회장님, 그리고 안석경 교수님, 또
한창현 교수님, 우리 강상기 교수님 출연하시고 김기진 회장님 밑둥은 좋은데 왜 요거만 하네? 아니 그 방에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칼이 없어. 칼 여기 있어. 그냥 손만 대고 있어. 그럴 필요 없고. 사장님 저쪽 오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중국이면. 아니. 손만이야 대고 있어. 예. 그냥 주세요. 모양만 한 모양. 자기 손대세요. 미래 시각의 무궁한 발전과 문우 여러분과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커팅 있겠습니다. 자, 눌러요. 잠깐만 이거 시작하세요. 예, 저기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영호 교수님 머리가 조금 이상하죠.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좀 속된 편으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었는데 다 건강이 회복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우리의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모자를 쓰셨는데 오늘서 드디어 벗고 여기 오셨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치면 돼. 네. 그리고 근데 이거 터질까? 따질까? 오늘 때가도 되잖아. 오늘 저도 따뜻하니 좀 흔들어가지고 한편이 튀어나오면 박수 쳐주세요.